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툰TV의 비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또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좋아하는 이상형 월드컵 컨텐츠입니다. 오늘 컨텐츠의 주인공은 바로 RM, 남준이죠? 우리 남준이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죠. 어떤 사진이 나올지 솔직히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단 16강부터 굉장히 귀엽죠? 아, 근데 항상 이렇게 타인들의 사진들이 좀 얼굴이 이렇게 좀잘 나와줬으면 좋겠어. 나는 애들 얼굴이 되게 매력있고 다 이쁜데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어, 사진들이. 슈키라 출근길 후드준. 표정 봐요. 첫 번째 사진 표정 봐요. 자다 일어난 거 같죠? 그러다 이제 팬을 발견하고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사진 찍는다는 거 느꼈으니까 한번 웃어주는 거죠? 너무 귀여워요. 아, 웃겨. 쩔어 감자돌이 레몬준. 아, 남준이는 옛날에 근데 사진 찍었을 때 이렇게 좀 많이 찍었었어요. 요런 사진 눈 감고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많이 찍었었는데, 아, 너무 귀여운데 쩔어 감자돌이. 아, 근데 저는 이 레몬준이 좀더 정겨운 것 같아요. 이 레몬준 머리색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레몬준 귀여워. 오, 아,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아니, 이건 또 좋은데, 이 무대에 봐, 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약간 뮤지컬 하는 것 같아. 뮤지컬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이쁘게 진짜 잘 나왔다. 약간 그 서양 미남 스타일 같아. 서양 미남 스타일. 아, 남준이. 아, 남준이가 근데 이런 옷도 참잘 어울려. 김대일 23. 야, 이거? 약간. 이거 약간 어? 인스타충 느낌 아니야? 인스타충? 자이언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너무 멋있다. 근데 진짜 형, 석진이 형이나 호석이나 남준이나 다들 그 수트빨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다들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서 그런지, 아우, 수트빨 봐요. 야, 이거 그거네. 20살 노멀드 중 제가 남준이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20살인가 21살인가였거든요. 근데 다 그때 애기 했을 때 그거네. 이때는 이제 진짜 나름 단연차 가수의 느낌이 딱 나는데, 이때는 갓 데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완전 애기 같은 모습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물론 애기하고 오히려 옛날에 그 모습이 느끼는 게더 좋기는 한데, 아, 이거 너무 이쁘, 이게 너무 멋있게 나왔다. 진짜 거의 상남자인데? 이거 하겠습니다. 대기실 중 너무 멋있게 나왔어. 와, 사이퍼 올 퍼스 원. 와, 이것도 솔직히 좀 어렵긴 한데 개인적으로 사이퍼 요거 좀 마음에 든다. 요거는 안경에 선글라스를 쓰니까 남준이 잘생김이 가려져. 나는 남준이 이 잘생긴 얼굴이 좋아, 사이퍼. 남준이 보면 왜 나는 자꾸 웃음이 나오지? 코트 남준, 대리수상 남준. 근데 이거 진짜 잘 나왔네요. 남준이가 진짜 뭘천 얼굴이라 그럴까? 얘가 웃을 때, 뭐, 안 웃을 때, 뭐, 그런 거 독특한 게 되게 많아, 얼굴 자체가. 천 얼굴이라서, 또, 이렇게 활짝 웃거나, 이렇게, 기쁜 표정일 때또 이런 느낌이 또 살짝 다른 느낌이 나는 게, 참, 천의 매력을 가진 아이. 대리수상 남준. 아, 야, 뭐야, 리플렉션 중? 이거는 무슨 뭐 어디 모델 뭐 그런 거쓴 거예요? 의상 모델? 되게 느낌이 딱 그런 건데, 러너웨이 막 런웨이 막 그런 데쓴거 같아요. 유럽 여행 중. 아, 이것도 멋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준이 이런 사진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데일리 사진들이 참잘 어울려. 유럽 여행 중. 야, 나는 남준이랑 호석이가 참 좋은 게, 항상 연습생 때부터 느꼈지만, 참 뭔가 괴리감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괴리감이라 그럴까? 이렇게 멀게 안 느껴져. 항상 볼 때마다 친근감이 느껴져. 그냥 옆집 친구 같은 느낌이랄까? 항상 그런 느낌이 나는 친구들이 남준이하고 호석인데, 동갑이라서 그런가? 나는 아직까지도 이
좀더이 친근한 게더 좋은 거 같아, 그래도. 아, 근데 이게 너무, 아, 너무 매력적인데. 약간 일하는 멋있는 그 상사의 느낌 나지 않아요? 딱 이제 상사님이 땀 흘리고 이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와서 딱 이제 얘기하면서, 딱 보면서, 아,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어 하면서 코쓱 하면서 땀 한번 싹 닦아주고 다. 어, 근데 이 전반적으로 이게 너무 멋있게 잘 나와서 사진 자체가. 근데 이상형. 아, 근데 이 사진 너무 웃기네. 나 이거 뽑을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이거. 이거는 레몬준 줘야겠어. 이건 레몬준 줄래. 아니, 남준이 이 웃는 표정이 참 어렸을 때부터 참 너무 좋았어. 아, 근데 이 표정 왜 이렇게 좋지, 남준이? 아니, 남준이 이 표정들이 너무 좋아. 호석이, 다음 이제 남준이 되면 호석이 할 건데, 호석이가 저런 표정이 많단 말이에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난이 둘이 웃는 표정이 너무 좋아.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또 감히 또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봄날 자켓준이 우승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잘 나왔어. 아, 이 슈키라 출근길 후두두니. 이 뒤에 계신 분이 또 참조 출연을 또 살짝 해주셨네. 담배를 피우고 계시긴 하지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표정? 나이 표정, 저 표정 이제 따놓고 내 배경화면에 붙여놓고 싶어. 참 웃음이 가는 표정이에요. 너무 귀여워. 봐봐. 아침에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고 있다가 펜을 발견한 거야. 아, 펜이다. 그다음 이제 펜이 날 보고 웃고 사진을 찍고 있네. 이 각도가 남준이 각도라고. 남준이가 사진 찍을 때 맨날 저 각도로 찍었거든요. 이게 좀 더, 난좀더 마음에 든다. 아, 이것도 이렇게 붙이네. 아, 근데 이거 너무 이쁘다. 진짜 남준아. 진짜 이거, 이 사진이 남준이 난 역대 인생 사진 같은데? 누가 찍어줬을까, 이거를? 아, 진짜 너무 잘 나왔다. 물론 레몬준도 난다 귀엽고 다 좋은데, 진짜 봄날 자켓준은, 야, 이거는 참 많은 표정이 담겨있어. 제가 좋아하는 웃는 사진도 있죠. 근데 남준이가 이 눈을 떴을 때이 매력적인 이 눈매 사진도 있죠. 그 다음에 이 턱을 개고 있을 때저 아름다운 저 각도, 그 머리색이랑 이옷 스타일이랑 다 너무 완벽해, 그냥 사진 자체가. 남준이가 또 키도 크잖아요. 남준이가 지금 182인가? 남준이가 182인가 181인가 그럴 텐데. 남준이도 진짜 장난 아니지. 너무 매력, 너무 마음에 든다. 야, 이거 나는 솔직히 지금까지 석진이 형이랑 윤기 형 하면서 크게 결승전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왠줄 알아요? 참은남 사진도 역대급이었고, 민윤지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이두 사진은 나는 제일 고민이 되는 것 같아. 이상형 월드컵 하면서. 솔직히, 사진상으로 보면은 이 봄날 자켓준을 우승감을 주는 건 맞아요. 내가 봤을 때이 사진이 가장 투표율이 많을 거야. 근데, 이 슈키라 이 출근길 후두두준은요, 남준이의 참 많은 걸 보여준 사진이지 않을까. 정말 다양한 표정이 들어있어. 일단 이세 장, 이 사진을 한 장만 있었으면은 이거는 진작에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 3단계를 보여주면서 나의 마음을 참잘 사로잡은 것 같아. 그래도 이상형 월드컵이잖아. 이상형이라고, 이상형. 나는 이런 모습도 남준이의 참 많은 걸 보여주고 있어서 참 좋긴 하지만, 근데 이 사진이 참 이상형 월드컵에 참잘 어울리는 결승 사진이 아닌가. 이 사진이 가장 득표율이 많고 승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봄날 자켓춘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 나왔다. 이것도 안 좋을 수 없죠? 일단 먼저 보고 오면 좋을까요? 봐봐.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재밌는 사진 맞나 봐. 공항 남준. 아, 진짜 힘들어 선택할 때마다 숨 참고 했다. 존나 치명적이야. 봄날 자켓춘 너무 너무 예뻐. 잘생겼고 김남준 사랑해. 전천국 사랑해 불러. 이건 뭐야? 다 멋있어. 제복 남준. 준아 제복 너무 멋있다. 전철은 너무 어렸다. 흑 제복 준이도 좋고 다 좋은데 저 패션 자체가 너무 치죠. 알아요. 진짜 베레모 코트 짱 좋아. 베레모 준이랑 붙이대. 진짜 남준이 다 잘생겼는데 저지 셀카. 남준이는 되게 다양하네.
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가 않았는데요? 오케이, 일단 저도 하나 달고. 비툰 한 마리 남겨. 남준아, 봄날 자켓 준 사진 진짜 내 역대 최애 남준이 사진이다. 너의 엽사 웃긴 표정 아니다. 너의 웃긴 표정 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너무 멋있다. 존잘남. 진짜 너무 멋있다. 랭킹 한번 볼까요? 어? 야, 아, 이런 게 있었네. 봐봐요, 남주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키가 일단 좋고 비율이 진짜 좋아요. 실제로 봐도 진짜 좋아요. 이 참조 출연하신 이분 뭐지? 이게 눈이 좀 많이 갔는데 이 빨강 이 붓지 웃기긴 한데. 아, 근데 진짜 비율 좋다. 아, 이게 1위였구나. 베레모준. 야, 이것도 진짜 이쁘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건 뭐야? 전전국 살리기 프로젝트는 뭐야? 어우, 야. 요. 이것도 진짜. 봄날 자켓이 의외로 4위네요. 저지 셀카. 오. 남준이가 참 셀카 많이 찍었어. 숙소에서도 진짜 셀카 많이 찍었었어요. 오, 야, 이거 진짜. 야, 이것도 진짜 잘 나왔다. 와, 아 근데 남주희한테 참 방탄이들의 이 다양한 머리색이 너무 잘 어울린다. 부럽다. 김대일이, 와, 이 미국 투어 갈때 찍은 것 같은데. 와, 알아요. 알아요. 잘생긴 거 알아요. 나도 알아요. 아 근데 제복 남주는 요거는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 나왔어도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 이거랑 이거 나왔으면은 진짜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 이렇게 나왔으면. 전종국 살리기 프로젝트는 잘 모르겠는데 베레모준, 제복남준, 봄날 자켓주는 이건 나도 고민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들 보셨나요? 남준이 사진 진짜 너무 재밌는 게 많았다. 남준이는 진짜 볼 때마다 그냥 웃음이 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상의 월드컵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석이가 나올 텐데, 우리 호석이는 또 어떤 사진들이 있을지 난 너무 기대가 돼. 난 호석이 사진이 진짜 빵빵 터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호석이가 또 춤출 때 너무 멋있기 때문에 무대 사진이 많이 나오면은 무대 사진 또 엄청 멋있겠지? 그래서 아무튼 남준 사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상의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사이트를 참고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직접 들어가셔서 투표해 보시고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슉.